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걸 엉뚱한데 너 after I had dinner simple 이렇게 하면 저녁 먹은 후에 손을 씻었다. 뭐 저녁 먹다가 손에 뭐 모두 묻어가지고 손 씻었다. 이런 다른 하고 싶은 말과는 관계가 없는 이상한 표현이 돼버린단 말이야. 됐습니까? 근데 여기를 before를 넣으면 before의 뜻은 뭐뭐 하기 전에잖아. 그러면 어느 달을 떼고 전에가 돼야 되냐? 밥 먹기 전에 손 씻었다가 돼야 되겠지. 그럼 이번에는 밥 먹었다라는 표현 앞에다가 before를 써줘야 된단 말이야. 엉뚱한데 before를 쓰지 말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뭐냐? after 뒤에 뭐만 와도 상관없다. 겉만 와도 상관없다. 방과 후에 after school 학교 시작하기 전에 before school 됐습니까? before dinner, after dinner 수 있으면 이때는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온다 했는데 그 결국 안만 길어봤자 뭐 it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after it before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굳이 문법 측에 뭐 딴 것도 다 이런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수 있냐? because you는 안 돼. because 뒤에는 누가다가 와야만 돼. 왜? because는 접속사로만 쓰이기 때문에. 만약에 너 때문에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because of. 그렇죠. because of you.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애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위치, after든 before도 위치를 조심하라는 거 한 가지 얘기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뭔 얘기하느냐. 시간의 부사절, 그 얘기하죠. 시간의 부사절이라는 말 자체가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그랬어. 시간의 부사절을 그럼 도대체 어떻게 찾느냐. 반드시 뭘 할 줄 알아야 돼? 끊어읽기 해 봤더니 뭐에 대한 대답이다? 의문사 when에 대한 대답이더라. 됐습니까? 그걸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한다고요. When I arrived in Gumi, I met my girlfriend. 내가 구미에 도착했을 때 여자친구 만났어. 언제 만났다고 여자친구? 구미 도착했을 때 만났어. 이런 덩어리를 보고 시간의 부사절이라고 하는데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어디 어떤 부사절에도 마찬가지다. 조건에 부사절도 마찬가지 문법. 오케이. 그래서 시간의 부사절과 조건의 부사절 중에서 어느 문법이 이 문법에 있어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이 문법에 있어서 어느 게 조금 더 어렵냐면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는 문제를 중학생들이 조금 더 어려워해. 그 이유는 조건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는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없어. unless지 이놈아. unless가 뭔 뜻이었더라? unless 뭐로 바꿔 쓸 수 있었더라? 그럼 unless의 뜻이 뭐겠어? 아니라면. if는 만약 뭐뭐라면. if it rains tomorrow라면. 어? unless. unless. 어? 레스? 레스는 리틀의 비교급이었어. 갑자기 그 얘기 생각나서 했습니까? 리틀 레스 리스트. 아,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unless란 접속사가 있고요. 뜻은 만약 아니라면, 아니라면 이런 뜻입니다. unless it rains tomorrow가 무슨 뜻이란 말이야? unless it rains tomorrow. 그러니까 if it doesn't rain tomorrow 하고 같은 말. 근데 조건의 부사절의 접속사가 뭐 if는 나중에 네가 뭐도 만나볼 예정이냐면요. if의 뜻 중에서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것이란 뜻도 있어. 그건 아직 안 배웠지만
그때는 명사절인데 지금 if가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일 땐 조건의 부사절이 있거나 접속사고 그때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시간의 부사절에서 현재시제가 미래시제를 대체한다는 게 조금 더 어려운 이유는 접속사가 많아 얘는. 일단 뭐뭐 할 때 when이었지. 난 뭐뭐 하는 동안 while이었고 뭐뭐 할 때까지는 until I will arrive here 하면 틀린단 말이야. until I arrive here 내가 여기 도착할 때까지 you must finish it 뭐 이런 거 끝내야 돼 뭐 이런 거 until이란 접속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이는 before after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뭐 이외에도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의 as soon as soon as 뭐 이런 접속사도 있어. 뭐 하여튼 종류가 많아. 그럼 종류가 많다고 그거를 이 문법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친구들은 뭐를 안 하는 거냐. 일단 해석을 안 해. 어떤 문제를 풀어볼 때. 그리고 끊어 읽기를 안 하고 이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 끊어 읽기 해봤더니 when에 대한 대답이더라 하면 이 문법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중학교 시험 문제 중에서 학생들이 좀 많이 틀리고 오답률이 좀 높은 문제 중에 하나야 이게.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뭐 she will go to the movies after she cleans the house 인데 아 참 이거를 가르쳐 주고 나면 선생님 이거 틀렸어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 she goes to the movies로 고쳐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라고. 알겠습니까? she goes to the movies after she cleans the house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내가 분명 그렇죠. 내가 분명히 뭐에다가 버르장머리 없이 넣지 말라 그랬냐면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안에.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위를 못 넣는 건 이 속에 대한 얘기야. 이 부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주절은 미래에 할 일이면 주절이야. 주절. 종속절이 아니고 부사절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 she 원래 원칙대로 하면 그녀가 청소 아직 안 했어. 청소 미래에 할 일이란 말이야. 그럼 사실 she가 clean the house 하는 건 미래에 할 일이기 때문에 CJ17이라는 문법을 적용시키면 여기다가 적용시키면 after she will clean the house를 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아.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지금. 괜히 주절에 있는 will을 시비 걸지 마세요. 내가 분명히 when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안에다가 버르장머리 없이 will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주절에 있는 will 보고 또는 be going to 보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cleans 밑에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지. 여기서 cleans 자리에 뭘 쓰면 안 된다. will clean 이라고 하면 이게 틀린 거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팝퀴즈 숙제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본문 시작할 차례죠. 오케이, 선물도 준비되어 있구요. 어떤 선물일까? 서프라이즈! 잘 알잖아 뭐. 왜 이렇게 좋아해? 그 정도까지 좋아할 줄 몰랐네. 어떻게 해도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 다음에 우리의 친구 클래스 카드. 손가락 아프지 놈아. 몸이 조정이 잘 안 되냐. 오케이 딱딱딱 준비 세팅 됐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글을 그냥 무작정 읽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묶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 이유가 국어적인 능력이 앞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글의 순서를 올바르게 정렬하라 이런 식으로 쉬운 문제 나오는 거에 대한 대비도 한꺼번에 합니다. 자 그러면 쭉 보니까 뭐 제목 런칭 레이디 비긴스 배트맨 비긴스라는 옛날에 흥행했던 영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트맨 비긴스가 만약에 이제 시리즈로 3개 나온다 그러면 배트맨 비긴스가 몇 편이겠어? 1, 2, 3편 중에 1편이겠지 당연히. 됐습니까? 비긴스인데. 오케이, 이번 문장 읽어볼까요? My name is 고진. 고진 and I like to make graphic movies. 오케이, 그래서 이번 문장도 읽어볼까요? While I was wor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오케이, 그러면 1번하고 2번은 분리할까 말까? 분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작이 좀 몇 문장 갈 줄 알았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끝났고요. 2번 문장. 그럼 2번 문장 읽었으니까 얘가 쭉 갈지 끊길지 보겠습니다.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3번 문장.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오케이. 이을까요? 말까요? 2번, 3번? 이어야 되겠죠. 4번 문장. Are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to me suddenly. 오케이. 그래서 4번, 3번과 4번 이을까요? 끊을까요? 이어요. 오케이. 뭐 이어도 되는데, 근데 설명의 편의상 이렇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뭘 보고 했냐? 쌍따옴표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됐습니까?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문장 가볼까요? Hojin? 일단 다 끊어놓고 할 거예요. Are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to me suddenly. What she said to me 했다? Suddenly. 깜짝 놀랐겠죠, 이러면. 웬 여자가 갑자기 Are you going home, Hojin? She said to me suddenly. 오케이, 4번과 5번은 당연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번의 시작이 Yes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호진이가 뭐래요? Yes, but do I know you? I asked. 됐습니까? 또 물었죠. 물었고 답하는 건 계속 이어줘야죠. 그래서 그 레이디가 어떤 여자분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요? Of course, she answered. She answered, I see you at school cafeteria every day. Okay, of course, she answered,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했습니다. 7번도 읽어볼까요?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 Girls at school. 6번, 7번 읽을까 끊을까? 끊어. 왜냐하면 나는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 왜냐면 여자가 대답하자. She answered,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이래 버렸어. 지금 얘 반응 보니까 Do I know you?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코진이는 이 여자를 못 알아본 것 같지. 근데 이 여자가 every day에 see you 한대잖아. 그러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 뭐지? 이 여자 뭐지? 이런 궁금증이 이 여기까지 딱 있는 이 문장 I see you at the school cafeteria every day 하는 순간 뭐가 생기냐? 물음표가 하나 머리에 딱 생긴단 말이야. 근데 다음 이어지는 7번 문장에서 그 물음표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6번과 7번이 이렇게 이어주는 게 자연스러워. Surprisingly, she was one of the cafeteria workers at school. 됐습니까? 그래서 8번부터 새로운 토막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8번 가볼까요?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I thought. 저 원래 먼저 I thought 해놓고 나서 심표하고 쌍따옴표 놓고 Amazing, she looks so different outside the school 이런 순서였을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색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9번 읽어볼까요?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8번, 9번 읽을까 끊을까? Yeah. 있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얘가 I should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 why 라는 질문 이 만약에 이 문장에다 갖다 대고 이런 말을 했는데 why 라고 이어서 질문을 한다면 바로 그 위에 있는 문장이 8번 문장이 why should you write a graphic novel about he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됐습니까? 8번 9번 좀 이어서 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번 After I got home I began to write a new graphic novel. Lunch lady begins. 됐습니까? 그럼 9번 10번 이어갈까 끊어갈까? 이거 그렇죠. 있는 게 나도 동의합니다.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집에 거의 집에 오자마자 막 시작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만큼 빨리 하고 싶었던 것 같아. 영감이 막 머릿속에 막 아이디어 막 떠오를 거 아니야. 이런 순간 막 빨리 하고 싶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11번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1번은 이제 새로운 토막으로 생각해 주는 거죠. 지금부터는 작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 위주겠죠. 됐습니까? 작품에 대한 설명을 시작합니다. 11번 In it, Lunch Lady is a superhero. Lunch Lady a superhero 했으니까 11, 12 당연히 그 밑에 읽어보세요. 12번 She rides a super scooter that can fly. 11, 12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에 아주 중요한 문법이 그 문장 12번 문장에 들어있죠. 그쵸? 이거의 주요 문법 중에 하나가 12번 문장에 들어있죠. 네. 예, 그 다음 13번 She saved people from danger around the world. 내용상 뭐 She rides, she saves 당연히 이어야 될 것 같죠. 그 다음 14번 문장 가봅니다. 자, 슬쩍 봤는데 여기 화살표 써야 될 것 같죠? 됐습니까? 그래서 13과 14도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봤냐? 올소를 봐버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She also makes 100 cookies for second gives them away to hungry children. 됐습니까? 그 다음에 15번은 시작이 a few days later로 시작하고 있어. 그러니까 14와 15는 잘라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15번 A few days later I showed my graphic novel to my friends. 됐습니까? 16번 내가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15번에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기 때문에 16번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됐습니까? 16, 17 계속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17번 문장 Guess what? I model her on this one of our competitors worker I told them. 됐습니까? 그래서 15, 16, 17 한 덩어리 친구들과의 대화 부분. 그 다음에 18번 I showed my book to Miss니까 새로운 토막이죠. 18번 가볼까요? I showed my book to Miss Lee. 두근두근 하겠죠. 기분이 반응이 어떨까. 그랬더니 다행이네요. 19번 She loved it too. 그렇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She also told me about her co-workers talent. 됐습니까? 자, 여기는 경계가 약간 애매해요. 일단 있는다면 올소 때문에 됐습니까? 이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이 about 뒷부분이 요런 거고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내용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요렇게 합시다. 원래 계속 이어가야 될 수도 있는데 요렇게 하고 나서 됐습니까? 요 부분을 힌트로 해서 이제 코워커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21번. This car. Another? Another cafeteria worker won a dancing contest. 그쵸? 오케이, 22번. 이 21번이 미스 박으로 시작하고 22번이 미스터 김 하니까 21, 22 이어가면 되겠죠. 22. Mr. Kim, the janitor at our school, was once on adventurous cafeteria.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22번 슬쩍 한번 볼까?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do you think? Could they will like that? Yes. 자, 그러니까 21, 22 한 토막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뭐 18번부터 22까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일단 너무 길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잘라도 되고 한 묶음으로 봐도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호진이의 반응이죠. 23번 됐습니까? 아, 뭐 요것들은 이제 뭐 그 미스 리가 요런 얘기를 해준 거고요. 21, 22 미스리가 이런 얘기 했더니 이제 호진이의 반응이 나오는 부분이다. 그 말을 듣고 호진이가 하는 말. I'd like to write superhero stories about them. Do you think they'll like that? I asked. 그렇죠. 23 하고. 이제 뭐 물어봤잖아, 그치? Do you think they will like that? 이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거기에 of course they will 했으니까 23, 24 당연히 이어가고요. 그래서 of course they will, of course they will, she said cheerfully. 오케이, 25까지 가면 되겠습니다. 25번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Okay, let's go and say hello to our new superhero friends. 이렇게 23, 24, 25 한 묶음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Okay, 그러니까 글이라는 걸 네가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 막 이러면 체하죠. 할 엄두도 안 나고요. 조금씩 조금씩 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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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의미의 덩어리별로 단어가 문장이 되고 문장이 어떤 그 구문이 되고요, 패러그래프가 되고요, 덩어리가 되고 그 덩어리가 모여서 스토리를 구성하게 되죠. 우리가 한 게 지금 패러그래프별로 잘라본 겁니다. 자, 그러면 쭉 읽어봤으니까 감이 왔을 수도 있는데요. My name is Hojin and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 에서는 to make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 새끼가 짜증나게 못 써서 얘기를 해놨죠. 됐습니까? 네, 그래도 뭐 얘기하겠고요. 그리고 내용이 뭐냐? 자기소개와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어? I like to make graphic novels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학년 때 배웠던 겁니다, 이건. 뭐 묻고 답하기인 거죠, 이거? 됐습니까? H로 시작하는 어떤 단어죠? 조용히 하시고요, 아직은. 생각하고 계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에서는 당연히 이거의 주요 문법 2번이 나왔죠. While 했고요. 그 다음에 While의 뜻이 어떤 뜻이기 때문에 뭐뭐 하는 동안 뭐뭐 했다니까 누가 어떻게 생긴 것도 조심해야 된다. 얘가 이렇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이렇게 잘 어울려야 된다. 꼭 얘기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I에 대한 얘기도 하겠어요. 이 I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뭔 일이 일어났죠? 그쵸? I saw a woman on a scooter. 맞죠? 됐습니까? 오케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고요. 지금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뭐 cool도 그렇고 unique도 그렇고 전부 다 뭐 어떤 표정인 거야? 이거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표정이죠? 그렇죠? 뭐 어떤 amazing한 표정이겠어? amazed한 표정이겠어? amazing한 표정이 있어? 오케이.
She looked really amazing. So I was amazed. 조 이놈 시키야. 자, 그 다음에 이거 3번에서는 She looked really cool에서 왠지 갑자기 어떤 숫자가 생각나고요. 그쵸? 숫자 생각나죠? 그쵸? 그 다음에 cool이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쵸? 뭐 winter is cool 뭐 이런 cool도 있고 지금처럼 she looked really cool 할 때 cool도 있고 그래서 뭐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게 뭐 바꿔 쓸 수 cool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얘기도 하겠고요 됐습니까? 뭐 A로 시작하는 뭐 이런 단어도 바꿔 쓸 수 있는 거 있죠? 됐습니까? A로 시작하는 거 두 개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r school was very unique 유니크란 단어 뭐 알죠? 유니크의 뜻은 독특한, 유일무이한, 비슷한 것이 잘 없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좋은 단어들 두 개 보이고요 이렇게 일단 살펴보도록 합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My name is Jose and I like to make 아 참 lunch days begins 뭐 요거 뭐 아세요 됐습니까? 뭐 배트맨 비긴즈 하면 뭐 누가 뭐 어떤 시리즈의 시작을 알리는 이런 제목입니다 타이틀인데 오케이 그래서 내 이름은 호진이고 그리고 나는 뭘 좋아한다? 그래픽 소설 만들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앞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to 부정사의 명형부 해봤더니 당연히 명사적 용법이고 like는 누구처럼 like는 누구처럼 like는 like처럼 start처럼 begin처럼 like 되니까 얘도 안 하면 소소배 하겠죠 love랑 8처럼 이제 C로 시작하는 거 하나 남았네 continue 아 미안 처럼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try 같지 않다 됐습니까? 뜻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래서 making graphic novels 뭐, 결국은 이거 뭐 묻고 답하기가 되는 거야 이 부분? 취미 묻고 답하게 되는 거죠.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라든지 What is your hobb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 is Hojin's hobby? His hobby is to make graphic novels. 뭐 좀 멋있게 표현한다고 graphic novels지만 I like to draw cartoons 라고도 볼 수 있죠. 비슷하죠. 완전히 다른 장르는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픽 노벨리스트가 꾸미겠다. 또는 카투니스트가 꾸미겠다 볼 수 있겠고요. 원래 여기서 끝났어요. 자기소개하고요. 짐이 한 토막.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름 말하고 취미 말하고 하니까 당연히 여기 시제는 전부 다 현재가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부터는 과거 시제가 돼야 되겠죠, 시제는. 오케이. 그래서, while I was walking home. 자, 여기에 home은 1번이야, 2번이야. 이 뭔데? 집으로.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으로 온 거죠. to home 하지 않습니다. 출발이 집이야? 출발이 학교야? 출발이 학교니까 무슨 스쿨하고 있다? From school. 도착지가 홈인거죠. 그러니까 학교 가는 길에 만난 거야? 등교하는 길에 만난 거야? 하교하는 길에 만난 거야? 하교길에 만난 거죠. 이런 건 모르는 애들, 틀린 애들 있어. 다음 중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었는데 뭐 호진이는 등교길에 스쿠터를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 뭔 헛소리야. 하굣길에 봤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런 거 틀린 애들은. Walking home from school.
집으로 가는 도중에 학교에서 학교 마치 애프터 스쿨에 만난 거지 비포 스쿨에 만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와. 호진 saw a woman on a scooter. 무슨 스쿨이야? 비포 스쿨이야? 애프터 스쿨이야? 애프터 스쿨을 해야 되겠지. 이런 식의 문제 내는 거 좋아들 합니다 학교쌤들. 됐습니까? 도착지가 집이었고요. 출발지가. 그래서 walk home, walk to home. 원래는 뭐 walk to home from school 이렇게 된다. 근데 여기 to를 못 넣을 필요가 없는 집으로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last week니까 무슨 시제를 써야 되는 내용이야.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여기도 과거, 여기도 과거인데. 그렇죠? 그런데 동안 했다. 보는 동안 걸어갔다야. 걸어가는 동안 봤다야. 그래서 여기에는 요렇게 언제 무슨형? 과거 진행형으로 꼭 생겨 있어야 돼. 꼬라지가. While I was walking home from school last week, I saw a woman on a scooter. 그래서 was 하고 saw 하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시제의 일치인데 여기는 진행형, 여기는 단순 시제. 진행형이 과거 진행형이니까 여기는 단순 과거가 와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saw a woman who 그렇죠. 우이지죠, 그렇죠? 안 그러냐? 방금 시제 일치란 얘기 방금 했습니다. I saw a woman who was on a scooter. 나는 스쿠터에 있었던, 타고 있었던 해도 되겠죠. 스쿠터에 앉아 있었던. 뭐 I saw a woman who was sitting까지 넣어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Who was sitting on a scooter? 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요거 중요한 문법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뭐 어떤 형태로 출제되겠죠. 됐습니까? 걷는 동안 봤다. 그 다음에 더 얘는 뭐 대신 왔냐? The woman on the scooter 대신 왔죠. The woman on the scooter looked really cool. 스쿠터를 타고 있던 그 여자가 어때 보였다? 정말 멋져 보였다니까 awesome 가능하고요. 또 A로 시작하는 그렇죠. amazing도 가능하고 뭐 그 외에도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쿨이 서늘하니 아니고 멋진 terrific 이런 뜻으로 쓰였다. She looked really terrific. 테러블은 안 될 거고요. She looked really amazing. So, 호진 was amazed. 호진 felt amazed about her. 되게 예뻤는 모양이죠 뭐. 됐습니까? 한참 호르몬 뿜뿜할 나이에 예쁜 여자 스쿠터 게다가 아주 멋진 스쿠터 타고 있으니까 뿅 강 눈에 하트 뿅뿅 한 거죠. 됐습니까? 시제는 계속해서 last week에 있었던 일이니까 과거입니다. 그래서 her scooter was 해야죠. Very unique. 매우 독특했다. 그래서 she looked really cool 해서 보이는 숫자는 2형식이니까 looked 대신에 뭐 써도 크게 관계없다. She was really cool 해도 상관없죠. 그는 정말 멋졌어 해도 되고 멋져 보였어 해도 뭐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니죠. Her scooter looked very unique 해도 별 상관없죠. Her scooter looked very unique. 그러니까 her scooter was very unique 해도 또 2형식인 거고요 당연히. 됐습니까? The woman on the scooter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를 보다 인상, 이제 내용 파악하면 뭐 이름 호진인데 취미는 그래픽 노블 만들기고요. 그 다음에 어제 길을 가다가 합니까? 아니죠. 지난 주말 아니고요. 주말에 여기에 last weekend가 되면 이상하겠죠. 이게 last week가 아니고 last weekend가 되면 주말에 얘는 학교를 간 거죠. 됐습니까? 주말에 학교를 왜 갑니까? 지난 주말에
집으로 오는 도중에 학교에서 주말 하면 안 돼. 지난 주 해야 돼. 진짜 얍삽하겠다. 진짜 그렇게 시험 문제 내면. 지난 주말에 학교에서 집에 가다가 뭐 이러면 다 틀렸습니다. 그냥 지난 주에 만났고 멋져 보였고 독특했다.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걸로 만나볼 차례죠. 오케이. 그래서 시작해 볼까요? 런치 레이디 비긴스. 소개합니다. 내 이름 뭐고요? 난 뭐 좋아해요. 됐습니까? 만드는 걸 좋아한대요. 오케이. 그래서 my And, I like 둘 다 내는데 여긴 이거 썼죠? 만드는 걸 좋아한대요. I like to make a graphic. 한 개만 만들고 있는 거 좋아해요? Graphic novels. 됐습니까? 오케이, 자기소개 했고. 됐습니까? 뭐 엄마 전화냐? 다음 이제 이과의 주요 문법 나옵니다. 동안했다. 그게 언제 일이었더라? 언제 일이었더라? 지난 주말. 지난 주. 오케이,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이야? 학교에서 집 가는 길이야? 그러면 방과 후에. 됐습니까? 학교 등교 전이 아니고요. 뭘 타고 있는 뭘 봤죠? 스쿠터. 타고 스쿠터 위에 있는 어떤 여자를 봤어. 그 문장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While I was working. Where? Home. 출발지. When? Last week. 누가다? I saw. Whom? A woman. 어떤? On a scooter. Who was it? On a scooter. I saw a woman who was on a scooter. 네. 걸어가는 동안이니까 이렇게 생겼다고요. 과거 진행형이니까 반거 과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내용은 뭐지? 여자를 봤대. 그럼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어떤 느낌. 됐습니까? 어땠고 그리고 엔드가 들어있지. 다음 문장. 뭐가 어땠다. 둘 다 어땠다. 둘 다 어땠다 어땠다 하면 되는데 하나는 어때 보였고 하나는 어땠다 이랬어. 됐습니까? 예, 그래서 She looked very cool. Very cool 해도 상관없고 뭐. She 아, 쉼표인데 접속사 없이 또 그냥 막 하려고? And지. And 보시겠냐? Her scooter is very. 아, 갑자기 여기는 보였던 건 과거인데 여기 갑자기 현재 되냐? Is냐? 어?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했으니까 이제 이런 거 해봐야죠. 됐습니까? 시작해 볼까요? 비긴 하면 안 되고요. 비긴즈. 대목이니까 대문자 대문자 이거 대문자 대문자 해야죠. 가볼까요? My name is Hojin and I like to make making. 그래. Graphic novels. Okay, novels. 됐습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She looked really cool and her scooter was very unique. 됐습니까? 하나 추가하고 싶다. 요거 추가해야지. 말죠. 이건 내가 뭐 직접 만드는 거라 언제든지. Last week인지, last weekend인지. 너희 후배들은 이제 이걸로 배우겠죠. 됐습니까? 항상 발전됩니다, 시험 문제가. 그쵸? 애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저 선생님 미친 새끼 맨날 막 그런 걸로 만들고 자꾸. 다 하면 안 되잖아. 됐습니까? 오케이, 이거 잘 해두세요. 그래, 다음번에 내가 시험 칠 때 이거 보고 매겨야지. 내가 다시 검토해 봤는데 엉뚱한 거 헛소리 하고 있으면 혼난다잉. 오케이, 여기까지. 질문 사항 있어요? 오케이.